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인텔의 낸드플래시 부문을 인수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사업에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년 전보다 175% 늘어난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이 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1조 9천억 원을 넘겼던 지난 2분기에는 못 미쳤습니다. 모바일형 메모리 수요는 예상대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데이터 센터형 서버 DRAM과 SSD 수요가 약세를 보이며 메모리 시장의 가격 흐름이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 4분기 전망은 다소 어둡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의 절반에 못 미치는 8천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DRAM 부문의 실적이 좌우되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근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10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낸드 부문의 매출을 5년 안에 3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DRAM과 낸드라는 튼튼하고 균형 잡힌 한 쌍의 날개를 갖춘 글로벌 메모리 회사로 발돋움하게 된 만큼 보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여 메모리 사업을 넘어선 미래 성장 동력도 마련. SK하이닉스는 오는 2050년까지 모든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며 ESG 경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